이번 에피소드는 엘릭스의 비헤이비얼이라고 하는 어떤 상당히 재미있는 그러한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그 예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비헤이비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동작하고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를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전에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코드는 이전과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지금 예는 어떤 거냐니까 3번입니다. 예제 3번을 열어놓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 삼아 2번도 열어두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필요할 땐 2번을 가져오고, 아니면 3번이 필요할 땐 3번을 보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볼 거예요. 일단 2번부터 보죠. 2번에 있는 예제를 보시면은 2번에 main ex 파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room. 그러니까 이남 랜덤에서 room을 하나 고르고, 그런 다음에 던전 크롤 CLI 랜덤 액션 초이스 스타트를 호출하고 있죠. 그럼 CLI에 어딘가요? CLI에 룸 액션 초이스 이 부분이죠. 얘의 스타트를 호출해서 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얘를 진행하면은 얘가 리턴하는 값은 이거예요. 룸하고 chosen action. 룸에 있는 액션 룸과 그리고 룸 오브젝트죠. 룸 오브젝트와 룸 오브젝트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뭐, 룸 스트럭트죠. 스트럭트와 그리고 선택한 액션. 액션은 지금 세 가지 있었죠. 프론트 앞으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엑시트 하거나, 뭐 다른 것도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있는 액션 종류 있죠. 룸 스트럭트를 보시면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룸에서 액션 포워드, 지금 현재 포워드 있고, 얘도 포워드로 되어 있고, 그리고 트릭을 해서 트리글 엑시트라고 하는 것이 있고, 트리글 에너미라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 트리거가 무엇인지를 이번에 좀 보자는 거죠. 이걸 왜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룸의 액션은 이 내용이고, 키가 액션, 밸류는 포워드, 그리고 트리거가 키가 되고, 트리글즈 닷 엑시트가 밸류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요걸 왜 이렇게 했을까? 그걸 보는 것이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룸 랜덤 이렇게 진행되고, 결과적으로 이걸 리턴을 하고, 그죠? 메인에서 여기 리턴되면은 여기서 이제 리턴되는 게 그걸로 리턴되고 그걸로 끝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현재 우리가 구성한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구성을 할 거예요. 새로 더 구성을 하는 부분이 3번입니다. 3번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살펴볼 텐데, 제일 먼저 우리가 이 트리거를 좀 전에 봤던 요것을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예전에 공부할 때 믹스 태스크즈를 했었죠, 그죠? 했을 때 start ex가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use 해서 믹스 태스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ru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un 펑션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것이, 여기다 예를 들어서 하나 더뭐 end 해서 ex 기억나시죠? 엔더라는 거 하나 만들겠습니다. 만드는데 마찬가지 이름을 이렇게 엔더로 넣고, 그리고 이름은 이 이름은 뭐 다른 이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이름이다. 뭐 엔터 유저 믹스 태스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런 이거, 그리고 여기다가 다른 걸좀 적죠. 그래서 굿바이 굿바이 주피터 이렇게 됐죠, 그죠? 자, 이렇게 구성을 한 다음에 우리가 믹스해서 스타트가 아니라 엔드를 넣게 되면은 재밌게도 바로 굿바이 주피터 요 내용이 요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어디 나타나나요? 컴파일 더 던전 크롤 앱 다음에 아쉽게도 굿바이 주피터라고 하는 것이 안 나와 있는 이유가 앞에 io.put을 뺐네요. 자,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믹스 엔드니까 굿바이 주피터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바로 지금 우리가 그냥 믹스하고 엔드를 쳤을 뿐인데, 놀랍게도 이 믹스 디렉토리에 태스크 디렉토리에 엔드라고 하는 파일에 있는 요 런이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해서 그 바디를 실행한 결과 값을 우리한테 보여준단 말이죠. 그죠? 상당히 재밌잖아요. 누가 이런 동작을 물밑에서 하느냐니까 얘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믹스 태스크라고 하는 거. 믹스 태스크가 뭐냐는 거죠. 예? 이게 바로 비헤이비얼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제에 공부할 그런 비헤이비얼의 일종이에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비헤이비얼을 구성을 해서 프로그램 내에서 특정한 이벤트의 특정한 프로세스가 격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름이 트리거라고 이름을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격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비헤이비어인데 일단 먼저 룸이죠. 룸 디렉토리에 트리거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든 다음에 뭐라고 적었느냐니까 던전 크롤 룸 트리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엘릭스 언어는 이 파일의 디렉토리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게 잘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내가 특정 펑션을 호출하는 패스이면서 모듈들 간의 계층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데프 모듈에서 던전 크롤 룸 트리거라고 하는 것은 이 트리거라고 하는 모듈은 룸이라는 모듈 속에 있고 룸이라고 하는 모듈은 던전 크롤이라고 하는 모듈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트리거라고 하는 모듈 속에는 콜백을 at 콜백을 넣었습니다. 이게 이제 비헤이비어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 비헤이비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언어에서 얘기하면 이건 인터페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abstract function. 그렇죠. abstract function. 자바의 abstract function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페이스,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 function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function 그러니까 이걸 컨트랙트라고 표현해요. 컨트랙트 계약입니다. 컨트랙트. 그러니까 요 룸 모듈의 트리거 모듈에 정의되어 있는 요 런이라고 하는 펑션. 그죠? 요 펑션을 임플멘트를 하면은 다른 모듈들이 지금 이 모듈에 있는 요 펑션을 임플멘트해서 쓸 때는 반드시 이러한 규칙으로 쓰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자, 이러한 규칙으로 쓰게 되고 그리고 런이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서 거의 새로 정의된 그 펑션의 바디가 실행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learn이라고 하는 단어도 중요하고 callback이라고 하는 단어도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는 argument도 중요합니다. argument는 character라고 하는 argument 있고 얘는 type은 이 type이에요. 이 type은 Haskell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보니까 Haskell runs에서 가져온 type입니다. 어떤 type이든지 가능하고 action이라고 하는 argument도 어떤 type이든지 가능하고 그리고 뒤에 있는 건 return이에요. return value 역시 any입니다. 그래서 이건 argument type과 return type 그리고 펑션의 이름 run 이렇게 지정을 해뒀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 컨트랙트를 따르는 다른 모듈들이 요 run이라고 하는 호출에 따라서 일련의 동작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떤 점이 좋으냐니까 여러 모듈들, 다양한 모듈들, 여러 수백 개, 수십 개의 모듈들이 동일한 형식, 이러한 아규먼트의 형태와 이러한 리턴 밸류에 대한 어떤 통일성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 기발한 어떤 특별한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듈들이 하나의 공통적인 형태를 공유하자. 펑션 형태를 공유하자는 겁니다. learn이라고 하는 요걸 호출했을 때. 자, 그래서 룸에 또다시 이 trigger.exe이고 다음에 triggers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었었죠. 그럼 디렉토리 내에 이제 엑시트라고 하는 또한 모듈을 하나 구성합니다. 이번에는 던전 크롤 룸 트리거즈 엑시트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런 펑션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이 모듈에 런을 우리가 호출해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얘가 받는 아규먼트의 형태. 그죠? 그리고 리턴 되는 것의 형태. 요것들은 여기 좀 전에 봤던 트리거 EX에 정의되어 있는 요거 규약, 요 컨트랙터를 그대로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규정을 했고, 그리고 얘는 이 규약을 따라서 진행을 만들어진 펑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겠죠. 그죠? 그냥 어떤 모듈들이든지 run이라고 하는 이름의 펑션을 가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run이라고 하는 이름 펑션을 가지는데 뭐 안 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run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run이 아니라 요 trigger이라고 exe의 모듈에 정의되어 있는 여기 있는 이 펑션의 시그니처를 준수하는 규약을 따르는 그러한 펑션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다 addBehavior 넣습니다. addBehavior dungeon crawl room trigger 이렇게 넣어줬죠. 그죠? 뭔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만 익숙해지면 몇 번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알고리즘이.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컨트랙트 모형 표준을 제시했고 그 표준을 따르는 모듈이 이렇게 구성이 되었으면 그럼 이 모듈을 언제 어떻게 쓰느냐는 거죠.
쓰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쓰는 방식을 보죠. 그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일단 룸이에요. 룸 디렉토리에 룸 스트럭트가 있죠. 룸 스트럭트에 트리글즈라고 하는 필드를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필드의 값으로서 triggers.exit가 되어 있어요. 이 triggers.exit는 뭐죠? 얘는 위에 얘기, 알리아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던전 크롤의 룸의 triggers의 exit입니다. 다시 말하면 얘를 말이죠. 이 파일. 그죠? 이 모듈. 이 모듈을 통째로 이 룸의 필드 값으로 넣어줬습니다. 그죠? 그럼 이 필드 값에 할당되어 있는 이 값이 있잖아요. 그럼 얘를 언제 어떻게 쓰느냐? 얘를 쓰는 방식이 바로 여기 트리걸 EX에 증이되어 있는 방식이죠. 이 펑션 이름이 run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run을 호출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모듈에 대해서 run을 호출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요게 실행되도록, 요게 리턴되도록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어디서 하느냐 하니까 메인에서 합니다. 뭔가 좀 복잡해지죠. 복잡하지만 그것을 좀 이따가 좀 정리해가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자, 이전 에피소드에서 여기 노력 공부를 했었죠. 이 구성을.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메인 펑션입니다. 메인 펑션의 구성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이 그림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다시 코드를 보면서 다시 또 보고, 그리고 또다시 또 정리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메인이에요. 메인으로 들어와서 제일 위에, 자, 스타트 게임에서 크롤 히어로 초이스 던전 콜 룸 올 두 개의 아규먼트를 크롤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히어로 초이스도 같이 전달하고 있어요. 이전에 이번에 메인에서는 그냥 던전 크롤 CLI 룸 액션 초이스 스타트 이렇게 돼 있었죠. 여기 메인입니다. 이번에 메인 할 때 그때 아규먼트로 전달된 것은 요거 하나만 전달돼 있었잖아요. 크롤에. 이번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그림은 요거는 2번이에요 지금. 자, 이번은 이렇게 요것만 아규먼트로 전달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를 더 전달하고 있죠. 이렇게 히어로 초이스도 같이 전달해서 크롤을 호출했습니다. 그럼 크롤을 호출하면은 이 크롤이 이제 요것을 이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이남 랜덤 했고, 던전 크롤 여기도 룸 액션 초이스 스타트 했고, 여기까지는 이전과 같아요. 그죠? 이전에도 요 두 개나 있었습니다. 2번까지 있었어요. 우리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새로 추가된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트리거 액션 해서 캐릭터를 전달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리턴되는 값과 여기 있는 캐릭터를 합쳐서 호출하죠. 그게 밑에 있는 트리거 액션입니다. 그죠? 트리거 액션의 요 부분, 룸과 액션은 어디서 날라온 건가요? 얘는 여기서 리턴된 값입니다. 그죠? 나중에 룸 액션 초이스 스타트 펑션을 보시기 바랍니다. 얘가 리턴하는 값이 요 값이에요. 그죠? 그 값과 새로운 캐릭터, 새로운 값입니다. 새로운 값을 캐릭터 전달해서 세 개의 이 아규먼트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실행하는 것이 뭐냐니까 요 부분입니다. 사실 이번 에피소드의 모든 내용은 여기 이 한 줄에 지금 다 들어간 겁니다. 요 룸은 어디서 왔나요? 여기 어디서 왔죠? 그리고 이 캐릭터는 어디서 왔죠? 여기서 온 겁니다. 캐릭터죠. 액션은 어디서 왔나요? 여기서 왔죠. 그죠? 그래서 룸의 트리거, 룸의 트리거라고 하는 것은 요 룸 스트럭트의 트리거 요 부분입니다. 그죠? 그 값을 불러옵니다. 그 값은 요거죠. 트리거즈.exit입니다. 트리거즈.exit는 던전 크롤 룸 트리거즈.exit를 말하는 거죠. 걔는 얘입니다. 그죠? 얘잖아요. 이 모듈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니까 여기서 거기다 run을 호출했어요. run을 호출했으니까 run은 요 exit에 있는 요 run 펑션을 말하는 거죠. 그죠? run 펑션을 호출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죠? 캐릭터와 액션. 그러니까 요 캐릭터, 새로이 아규먼트로 전달되어 있는 캐릭터.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전 여기서부터 전달받은 액션. 그렇죠? 요 두 개를 아규먼트로 전달을 해서 run 구동을 하는 거죠. 요 두 개 아규먼트로 얘가 어디로 전달되나요? 전달되는 것은 엑시트에 여기로 전달되죠. 그죠? 얘는 뭘 받든지 간에 엑시트를 리턴하죠. 엑시트를 리턴하면은 그 엑시트 리턴 요건 어디로 누구에게 전달되죠? 요 부분은
요 부분은 다음으로 다음 순서에 넘어가게 되죠. 여기서 다음 순서 핸들 액션 리졸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죠? 핸들 액션 리졸트에서 보시면은 엑시트를 받으면은 요렇게 해서 게임을 끝내고, 여기 엑시트가 없으면은 다시 크롤해서 다시 돌아가서 이 부분을 다시 순환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던전 크롤 룸을 해서 크롤을 다시 호출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게임에서 뱅글뱅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빙글빙글 이방 갔다 저방 갔다가 뭐 악당과 싸우고 어쩌고 하는 것들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크롤. 그래서 제가 지금 화살표를 동그라미로 표시했잖아요. 동그라미로 표시한 이유가 이렇게 이 부분이 순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환되는데 만약에 엑시트가 있으면은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트리블 액션을 호출하면은 여기서 캐릭터와 액션 사실은 룸도 같이 올라가죠. 정확히 말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룸과 액션이 하나의 투플 형식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캐릭터 해서 이것이 룸 트리글 런을 전달했는데, 이때 전달되는 것은 뭐가 전달되나요? 룸 트리거 런에 전달되는 것, 다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두 개만 전달되죠. 그 두 개가 뭐였나요? 캐릭터와 액션 두 가지가 전달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빙글빙글 되도록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behavior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설명 내용 요약인데, 그 behavior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한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새로운 기능이 더 추가되거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능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당장은 기능이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한 기능만 있는데, 여러가 나중에 룸도 많아지고 액션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캐릭터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 사이의 어떤 각각의 방에서, 각각의 룸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이 모양이 다양하고, 그 다양한 이벤트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다양하게 되면은 나중에 너무 코드를 관리하기 힘들어지니까 통일성을 기하자, 통일성을 갖자, 이런 취지에서 일단은 그러한 취지에서 이런 트리걸 EX라고 하는 behavior, 그죠? 컨트랙트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만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실제 비헤이비얼이 이용되는 좀 더 다양한 그런 형태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그래서 이것을 스타트를 해볼까요? 믹서 스타트하면 어떻게 되나? 결과적으로 무조건 하고 빠져나가게 되겠죠. 자, 1번 선택을 했습니다. 컨펌했죠. 한 번 더. You keep moving forward to the next room. 해서 continue 하면은 옵션은 하나밖에 없어요. Move forward. 뭐 뭘 선택하든 간에 게임은 끝납니다. 왜냐니까 지금은 어떤 것을 선택하든 간에 결과는 엑시트가 리턴되도록 구성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그 액션에 따라서 다양한 리턴값이 있을 것이고, 그 다양한 리턴값에 따라서 다양한 대응이 가능하겠죠. 게임이 재밌는 게임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런데 어쨌거나 요 런이라고 하는 펑션들은 요런 규약, 트리거 모듈에 정해져 있는 펑션 시그너처라고 표현합니다. 예, 펑션 시그너처죠. 펑션 시그너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